커버리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그동안 팬분들께 저의 음악에 대한 소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노래 말고 남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소비하는 게 아닌 내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을 커버하고, 그러니까 제 음악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소비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도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도 가슴속에 채우고 싶었어요. 뭐 글쎄요, 엄청 다양한 곡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곡, 일본곡, 뭐 외국곡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곡들을 했는데, 뭐 모든 곡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뭐 편곡 과정에서도 저에게 맞는 편곡, 그리고 저와 어울리는 창법, 이걸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녹음하는 내내 김현중화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팬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의 구간 채널이잖아요. 팬 여러분들이 점점 지루해하지 않게 재밌는 모습, 그리고 음악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뭐 인간의 김현중, 그리고 가수 김현중, 배우 김현중, 그런 컨텐츠를 토대로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좀 자연스러운 김현중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뭐 콘서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이 공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거를 또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밈들, 그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웃음 또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고 재밌는 김현중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라이징 임팩트 2023, 2024 김현중 월드투어가 시작되는데요. 라이징 임팩트 로고를 보시다 보면 화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김현중 음악 인생에 가장 임팩트,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음악적인 모든 삶의 그 화살 끝에 그 모든 염원과 열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화살이 확 뚫어 심어드릴 수 있도록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고 싶어요. 기존의 김현중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스케일의 다른 장르의 콘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보시면은 한편의 영화,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말씀인지는 직접 공연장에 오시면은 아, 김현중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또 다른 세계관이 이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징 임팩트 전 세계 이제 유럽까지 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유럽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시아, 일본, 그리고 뭐 남미, 북미,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서 많은 팬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김현중, 현중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6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커버곡을. 6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호흡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잊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살아있으니까 듣고 싶을 때마다 꼭 다시 한번 오셔서 플레이리스트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라이징 임팩트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